88 고속도로와 그리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동고릉 IC 주변에 물류 단지를 이번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고령은 이러한 두 고속도로가 있음으로써 물류의 또 하나의 중심지로서 최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만 평이 이렇게 개발된다면 세수 부분과 일자리 부분 그리고 지역의 발전하는 데에 중심의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고령 IC 물류단지 조성사업 기자회견에 가서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가야 정부가 있으며 대구와 동부 그리고 물류 사업 시행자들 대부분 다가 아시 운동 휴양 그런 금융 시장으로 해서 있습니다. 후프형 순환 2017년 5월달에 물류 단지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오늘 고령은 중부 내륙 88 고속도로 동서 남북 홀수되는 게 동그란 아시죠. 특히 국도 26번 지금 대구 군산과 그리고 33번 진주 합천 김천으로 가는 이 길도 우리 읍에서 풀었다고 이런 삼동 팔탄한 또 그런 또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고령 중에서도 이렇게 생산 면이 물류의 중심지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정말 봤지만도 오이 IC 주변에 정말 좋은 그런 또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고 또 세수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령 IC 물류단지 세 번째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처럼 실 수가 없고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역정에서 추진하시는 지역 발전과 일자리 만들기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군수님의 주도하시는 운전 방향으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